네, 안녕하세요. 전상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분리발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발주 프로세스에서 공공기관 사업에서 법으로 명시된 분리발주. 어떤 것이 있는지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리발주라는 것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시스템 통합 등을 일괄 계약. 일괄 계약은 턴키라고 하죠, 턴키. 일괄 계약하지 않고 각각 구분하여 발주 및 계약하는 형태를 분리발주라고 합니다. 분리발주는 현재 공공사업에서 많이 법으로 시행되고 있고, 민간에서도 이제 자율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리발주에 대한 답을 쓰실 때에는 관련 법령들도 정확하게 기술을 해주시면 좀 고득점을 받겠습니다. 크게 보면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의 즉, 법과 법령과 시행령,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여기가 제일 이제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2014의 80호, 그 다음 국가를 당사자라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라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계약에 관한 법률과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서 나온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에 대한 법령의 일부를 제가 가지고 와봤습니다. 보면 이제 규모가 7억 이상인 사업에서 사용되는 5천만 원 이상 소프트웨어를 분리발주한다. 소프트웨어. 5천만 원 이상, 7억 이상. 이런 게 키워드죠. 그 다음, 각 호의 소프트웨어를 분리발주 대상으로 한다 할때이각 호가 또 우리가 답을 쓸때 중요합니다. 첫 번째가 이제 전자조달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에 있는 GS 인정. 그래서 어떤 법에 있는 이것까지는 모르시더라도 여기 있는 GS 인정, 그 다음에 행정 업무용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CC 인정, 그 다음에 NET 인정, NEP 인정, NET 인정. 넵과 넷 인증 관련된 제품, 요 제품에 대한 인증 제품에 대한 부분은 정확히 알고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분리발주 유형을 보면, 분리발주는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분리합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안에서도 공통 기능과 개별 기능을 분리할 수가 있고요. 개별 기능 단위로 또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개별 기능 안에서도 소프트웨어별로 또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소프트 하나가 이제 GS 인증인 패키지 제품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걸 상세 설명하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분리, 소프트웨어별 분리,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패키지 소프트웨어와 개별 구축 소프트웨어 이런 식으로 개별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분리발주 소프트웨어를 선정할 때그 절차,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 선정 절차를 보시면 첫 번째, 소요 소프트웨어 리스트를 이제 우리가 RFP 발행을 할때 이미 소요 소프트웨어 리스트를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발주를 할 때부터 분리발주가 나가야 되니까요. 사업 규모가 7억 이상이냐, 그리고 지방 사업이 5억 이상이냐를 판단해서 단일 소프트웨어 가격이 5천만 원 이상이면 GS 인증, 또 NET, NEP, 또 CC 인증 같은 게 있었죠? 이런 인증 제품이냐를 판단해서 이런 인증 제품이면 우선적으로 분리발주를 할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 기간을 고려하고 개발 의존도가 중미만이고 비용 등을 고려해서 분리발주 대상과 일괄발주 대상이냐를 판단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다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명시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까지를 좀 이해해 주시고요. 결국 이제 분리발주를 하게 되면 분리발주에 대한 기대 효과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발주자 관점과 수주자 관점, 그 다음에 정부와 업계 관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시면, 발주자 관점에서는 당연히 정보 시스템의 품질이 향상된다는 기대를 갖고 있겠죠. 그 다음에, 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에 대한 평가 체계가 좀더 성숙될 거라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 발주 및 관리 기술이 향상될 수 있다. 적어도 GS 인증 같은 것과 CC 인증 같은 경우는 적어도 보안에서는 CC 인증을 받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품질은 확보됐다고 보는 거고, 패키지 제품도 GS 인증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품질에 대한 담보가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발주처 관점에서는 이제 안심하고 이제 그런 부분을 믿고 쓸수 있다는 점이 가장 좋은 점인 것 같고, 그다음에 수주처 관점에서는 당연히 이제 업계 경쟁력이 향상되겠죠. 그다음에 여기도 나오지만 이 제값받기가 가능하다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중소업체 같은 경우는 이제 판로가 상당히 개선이 되겠죠. 따라서 소프트웨어 품질 향상에 대한 욕구도 높아지게 될 것이고요. 정부 및 업계 관점에서는 분리발주 여건이 이제 상당히 지금, 뭐 지금 시점에서 보면 상당히 성숙되었다라고 보고, 소프트웨어 산업 경쟁력이 확보될 거다. 그럼에도 이제 한 가지 문제되는 것은 역시나 분리발주에 관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과도한 하도급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개선되어야 된다라는 점을 끝으로 설명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